시간선택, 오늘 기억하실 것은 시간선택제라는 것이 있구나. 아, 그것이 장시간 근로문화를 개선하는 것과 관련이 있구나. 그리고 그 핵심에, 그 대상, 핵심 대상에 아, 우리 같은 여성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구나. 또 장년층이 포함되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신규형, 또 하나는 전환형. 어렵지 않은 개념인데요. 신규형은 기업에서 새롭게 근로자를 채용할 때, 그러니까 새롭게 근로자를 채용할 때 시간 선택제로 채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전환형은 지금 정규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정규직에서 시간 선택제로 전환하는 것을 전환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병원에서 제가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아이를 놓고 휴직을 들어가야 되는데 어쨌든 아이를 놓고 다시 이제 근로하기가 어려운 상태에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활용하게 되면 내가 전일제 하루 종일 근무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시간 동안만 선택을 해서 회사에서 근무를 할 수 있어서 내가 회사에서 일도 하고 아이도 키우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루 종일 근무하던 것을 하루에 예를 들면 뭐 4시간 정도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환을 해서 근무하는 것을 전환형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 이해되셨죠? 신규형과 전환형이 있다. 그러면 신규형은 언제 사용하느냐? 보통 이제 기업에서 장시간 근로하는 이런 직무들을 좀 분할해서 근로시킬 때 그다음에 피크타임에서 우수인력 확보. 피크타임은 뭐냐면 제가 만약에 60이 정년이에요. 회사에서 제가 60살이면 이제 회사를 나와야 되는데 나이가 들수록 임금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저희 나라가 대부분 이제 연봉제 개념이니까. 그런데 그 높은 임금을 그대로 퇴직 때까지 퇴직할 때까지 60세까지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한 55세부터는 내가 일 근로를 하되 임금을 제가 최고로 많이 받았던 시점에 한 뭐 80%, 70%, 60%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낮게 가져가면서 제가 계속 근로를 하는 거.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것을 임금 피크타임제라고 하는데 그런 제도에 활용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임금을 좀 줄이면서 근로를 좀 적게 하는 거죠. 그렇게 활용을 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장시간 직무 분할을 사용하고 피크타임을 해소할 때 우수인력 확보. 다시 제가 지금 피크타임에서 개념이 좀 헷갈렸는데요. 제가 말한 건 임금 피크제고 피크타임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피크타임은 기업에서 예를 들면 은행에서 점심시간대에 고객들이 많이 몰리시겠죠. 그런 경우에 그 피크타임을 해소하기 위해서 더 많은 인력을 그 시간대에 더 많이 배치해서 일을 시키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객들도 장시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은행 업무를 볼 수 있게 제가 잘못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가셨죠? 그 피크 타임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로시간을 편성하는데 제가 하루에 이제 시간을 선택해서 근로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일 근로시간 단축형 해서 주 5일을 근무하는 건 같은데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하지 않고 지금 줄여서 근무하는 겁니다. 5일을 회사에 나가는 건 맞지만 일을 하는 시간은 좀 줄어드는 그런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요일제형 해가지고 주 5일 동안 다 나가지 않고 3일, 4일 이렇게 시간을 나누어서 근무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혼합형은 그 두 가지를 좀 섞어서 근무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그 일일 근로시간하고 요일제형을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환형 시간선택제인데요. 이 활용 목적은 일 가정량 및 정규직 퇴직 일학업 병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시간선택제로 일하고 싶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고 작년에 남녀고용평등 전국민 의식조사를 고용부에서 했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확인해 봤더니
점진적으로 퇴직하는데 이 시간 선택제 일자리를 사용하고 싶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잘못 설명드렸다는 거, 임금 피크제, 그것과 관련해서 내가 정년을 어쨌든 가지만 점진적으로 임금을 조정해가면서 제가 퇴직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온 것이 여성분들이 그 육아하고 병행하기 위해서 시간 선택제를 활용하겠다 이렇게 조사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상의 이유나 학업과 일을 병행하기 위해서 시간 선택제로 하고 싶다. 자,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시간 선택제 일자리를 정책시키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과제들입니다. 첫 번째는 인건비 지원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는 기업의 이 시간 선택제 일자리를 어떻게 설계하고 운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지원은 지금 그 고용센터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데요. 시간 선택제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하는 기업에 대해서 근로자를 시간 선택제로 채용했어요. 그러면 그 임금의 일부를 기업에 지원을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받는 그 임금에 정부의 지원금이 같이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급여를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기업이 시간 선택제로 많이 근로자를 채용하기를 정부는 원하는데, 물론 그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는 기업도 많이 있겠지만 이것을 독려하고 더 많이 채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기업의 인건비를 지원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이제 기업에서 그런 사례들을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 기업의 인건비를 지원해준다. 그 다음에 지금 이게 반사 시간 선택제라는 개념을 많이 그 퍼뜨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 인식을 더 많이 확산시키기 위해서 기업들에게 컨설팅을 하는 것입니다. 자, A라는 기업이 시간 선택제를 알기는 아는 게 잘 몰라요. 그러면 지금 현재 노사발전재단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그 기업의 시간 선택제는 어떤 것이고 어떤 직무에 선생님의 기업에서 이 시간 선택제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설계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고, 노무 관리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고, 이렇게 해서 기업들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시간 선택제 일자리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컨설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컨설팅은 지금 노사발전재단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시간 선택제로 근로자를 채용해서 일할 수 있는 직무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그분들, 시간 선택제로 채용한 근로자의 근무 시간을 어떻게 편성해서 운영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분들의 노무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임금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지원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기업에서 시간 선택제 근로자를 채용하도록 이렇게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저희가 이제 제공하는 컨설팅은 기초 컨설팅, 전문 컨설팅 이렇게 있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근로복지공단에서 그런 그 기업에 다시 또 사회보험료도 지원하고 있고, 또 국세청에서는 고용창출투자세공제해서 또 별도의 지원금도 기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은 전부 여러분들은 이걸 통해서 뭘 아시면 되냐면, 정부에서 시간 선택제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여러분들한테 많이 드리기 위해서 기업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가 그래서 시간 선택제로 취업하는데 더 잘 취업이 되고 더 많이 선택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환형 시간 선택제로 도입지, 이건 기업에 지원하는 건데 이걸 왜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냐면은 그냥 간단하게 보고만 넘어갈 건데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육아기에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급여 이런 것들도 지원을 해드리고, 출산 육아기 고용지원금에서 기업에 또 이렇게 지원하면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내용이거든요. 뭐 이런 것도 지원이 되고, 또 출산 육아기 들어간 근로자를 대체해서 또 사람을 채용하면 그거에 대한 또 지원금도 제공해드리고, 또 임금 피크제 지원금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정부에서는 시간 선택제 일자리의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제도를 만들어서 기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기업을 지원함으로써 그 기업이 여러분들을 채용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부에서 다시 여러분들을 노동시장으로 재진입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점을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다시 노동시장으로 재진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처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들이 근로를 하시고 임금을 받아서 세금을 내시고 그 세금을 다시 복지재원으로 활용해서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만, 그리고 그렇게 해서 다양한 근로 형태의 그 근로자들이 만들어져야만 저희가 고용률 70%를 달성하고 그것이 달성되어야만 저희가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좀 어쨌든 저는 그 간략하게 가급적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정부의 제도를 잘 이용하시고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